먼저 사실상을 하면 일단 조동사로 쓰는데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요?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낫은 여기 붙어야 되고요. 의문일 때는 조동사 앞이 동하고 이런 거 했었지. 자, 슈드부터 하면 슈드 뜻이 뭐요? 뭐 해야 한다 해서 머스트는 뭐 해야만 한다 해서 약간 어떤 거냐면 머스트는 약간 강한 개념이야. 너는 룰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지.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 일단 일종의 충고의 뉘앙스가 강하죠. 그치? 네, 그래서, have to일 때 뭐로 바꿀 수 있다? 아, must일 때 뭐로 바꿀 수 있다? have to로 바꿀 수 있다. 다시, should는 충고의 뉘앙스고요, must는 의무의 뉘앙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must에 뭐가 있어? 강한 추측이 있죠. 원모임에 틀림없다.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는 아픔에 틀림없다죠. 그리고 물론 have to도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뀌어야 돼? 주어 3인칭 단수일 때 has to, 과거일 때는 had to로 바꿔야 되겠지. 네?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사실 좋아합시다. 네, 대원 씨부터 한번 해볼까? 너는 집에 일찍 와 말만 한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뒤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충고죠. 그 다음에 이번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들은 머스트는 두 가지 뜻이었지. 첫 번째 뭐 있었니? 뭐 해야 한다. 의무가 있었고요. 이때 해부터 바꿀 수 있어. 또 뭐 있지? 강한 추측이 있죠. 이때는 뭐로 해석하는 게 나을까? 강한 추측이 맞겠지. 그들은 쌍둥이 형제임에 틀림 없다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They must 조동사니까 동사 어용 나야 되니까 R을 뭐로 바꿔야 돼? B로 바꿔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3번 일단 슈드 어디 들어가야 되니? 위 뒤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 우리 선생님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다. 그치?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must? 여기 들어가야 되죠. 네, 해석은 학생들이 끝내야만 한다. 그들의 시험을 1시간 안에. 이런 얘기지. 네. 원래 여기다 must를 써야 되는데, must를 쓰지 말고 뭘 쓰래? have to로 바꾸래. 그러면 have to로 바꾸고, 또 뭐라 해야 되니? have to 다음에 wait 하면 안 되지. 왜? wait, 동사원을 써야 되니까 wait를 써야 되겠죠. have to wait죠. 그치? 하면, 그는 have to wait도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뭐 어떻게 했니? has to. has to죠. 그치? 네, 그럴 뻔했죠? 네, 맞아. 네, 여기 have, 주어 함수 단수라서 has to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물어봅시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네, 몇 점 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 한다. 하면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이렇게 되겠지. 너는 그 부모 노부인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should를 쓰래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일단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친절한 형용사로 kin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매우 표현에 틀림이 없다고. 강한 추측이지. 강한 추측은 뭘 써야 돼? must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알렉스와 에밀리오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공부해야만 한다래. 뭘 써야 되니? 일단 스터디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두 줄로 공부하, 두 단어로 공부해야만 한다를 쓰래. 뭘 써야 돼? have to를 써야 되겠죠. 주어가 복수니까 has가 아니라 have지.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에 네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한다. to를 쓰래. 그럼 뭐라 쓰라는 얘기야? has지. has 그 다음에 읽다 read four books 이렇게 되겠죠.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You should save the time. 이렇게 되겠지. 그쵸? 네, 정답을 뭐라고 하지? 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몇 단어였지, 이게? 42단어. 네,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영장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에 넣어드릴게요.
네. 아, should save 때 다시. You should save. 여기 더 time이라고 안 하고 그냥 time이라고 했네요. time. 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언스틸을 해야 한다. He must 써도 되고, have 써도 되죠. must 말고 has to를 씁시다. has to 끝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하다. do. 그의 숙제를 his 영어 숙제니까 English homework죠. 대체. 물론 has to를 뭘 바꿔도 돼? 네. must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조종사 should, must, have 봤습니다.